부르짖을 거거든요. 혹시 나를 찾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제16기 말씀 대리 대자 선생님입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약 신학적 관점으로 본 전원 연구 주제로 송신대 구약 박기민석 교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성으로 의인화. 학교에서 나온 사람 맞구나. 무슨 국어 시간에 배우던 의인화 이런 머리가 아주 쉽게 할게요. 네. 자, 남성이요 여성이요? 여성으로 의인화. 의인화가 뭡니까? 사람이 아닌 물체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매우 놀랍게도 명사에 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명사도 있고 여성 명사. 이게 한국말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말은 그냥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 그냥 이래 버려요. 그 여자 그녀 그러면 특별한 관계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경 원어에는요 놀랍게도 명사에 남성과 여성이 있어가지고 여성 명사는요 그 다음에 그거를 대명사로 받을 때 그거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여자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혜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지혜 이렇게 해놓고 고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지혜 한 다음에 그 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잠언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잠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에게 이 잠언 말씀을 전달해 주죠?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꼭 얻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지혜가 남자여 여자여? 여자로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여자를 얻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의인화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자 본문 말씀 하나 찾아보면 확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이 여성형 성경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원문에 가깝도록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니까요. 내 아들아,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자, 뭐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 뭐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성형으로 바꿔봅니다. 아들아, 그 여자를.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죠? 지혜로. 그 여자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 여자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들아, 만일 내가 그 여자를 뭐 하면? 품으면 그 여자가 너를 영화롭게 아니라. 여기서 품다라는 단어는 가슴에 껴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죠?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인을 자기 가슴에 껴안으래요. 자, 질문합니다. 진짜 대답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제가 알 거예요. 시험도 안 봐요. 놀라지 마시고요.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혜라는 여자를 얻어라 라고 한다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여자를 얻으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회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속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걸까요? 단회적인 만남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늘은 이 여자 만나고 내일은 저 여자 만나고 그 다음날은 딴 여자 만나고 이렇게 해요. 솔로몬이 왕이요? 아니요. 말씀의 저자가요? 아니요. 그렇죠. 이것은 영속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속적인 관계 한 단어 두 글자 뭡니까? 결혼이죠. 결혼. 자, 표현 바꿉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아들아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하니까요 어떤 분이 오해를 하셨어요.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이지혜, 박지혜, 조지혜, 윤지혜, 허지혜 중에 누굴 말하는 겁니까? 교회마다 지혜 집사님, 지혜 청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름이 지혜인 여자랑 결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